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겹 김앤장 아니죠? 김과장 김준우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준우 변호사님. 네. 굉장히 바쁘셨나봐요. 전화를 하면서 스튜디오에 입장하시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니, 전화를 받을 수 있지. 네. 예. 자,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가 이 사실 사법 주간이었습니다. 사법 주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네. 뭐 양재열 변호사님도 나오고 아. 저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네. 기존의 사건들은 큰 사건들은 뭐 장모 무죄 사건. 네.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 이런 것들 이제 다 얘기를 어느 정도는 했어요. 네. 근데 의외로 너무 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사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잘 포커스 주목을 못 받던 사건이 바로 사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네. 예. 사법농단 재판 선고. 그래서 어제 이규진하고 이민걸 두 분이 그 감형은 됐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법농단이 언제적 사법농단이 아직도 재판을 네. 하고 있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네. 먼저 기간의 과정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공이 쏘아 올려진 건 사실 2017년도 2월 달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이 법원 코트넷이라고 내부 그 망이 있는데요. 거기에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 법원 행정처 발로 이 법원 전문 분야 연구에 관련 예규에 따르면 중복 가입을 하면 안 되니 뭐 이 판사들이 가입한 여러 소모임들 있잖아요. 뭐 인권 연구회랄지 뭐 사법제도를 연구하는 각종 모임들 하나만 가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올라온 겁니다. 네. 당연히 뭐 인권법 학회니 여러 활동을 하는 판사들의 반발이 좀 있었고 그 연결연거를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양승태 사법부였는데 네. 국제인권법학회 학술대회를 굉장히 좀 억압하려고 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탄희 전 판사,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뭐 인사 조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줄줄이 캐봤더니 네. 굉장히 부적절하게 어떤 재판부의 독립권을 사실상 훼손하는 그런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게 됐고 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줄줄이 기소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죄가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이 두 사람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 이어서 항소심 조금 감형이 되긴 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깊습니다. 예, 자 다른 분들은 다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이 두 사람만 유죄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무죄가 나왔느냐. 아, 예. 결국 그 수없이 많은 저희가 이제 이 사법 혹은 법원 관련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직권 남용죄 법리와 관련된 문제죠. 참. 네. 그래서 1심에서도 사실은 그거를 정면으로 그래도 유죄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이기진 이민걸 두 전 판사, 저는 아니죠. 하여튼 판사들의 저기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근데 2심에서는 이제 원래 법리대로 돌아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상당 부분 무죄로 바뀌었지만 네. 일부분의 다른 부분에서 이제 유죄 부분도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감형이 된 건데요. 네. 직권이 있어야 이제 남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애시당초 그런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못 한다 이런. 다소 이제 형식적인 법리입니다만 이제 그 형사 그러니까 형벌은 굉장히 좁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러이런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이제 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기록이나 재판 뭐 보도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뭐 반모 부장 판사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소신대로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실패한 로비는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로비를 했다. 로비를 해도 원래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침해할 수 있는 그 윗상급자 법원 행정처에 있는 심의관이나 뭐 대법원장이라도 그거를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지적할 권한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상당 부분의 어떤 부적절한 일들이 이제 무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50몇 페이지짜리인가를 이제 내놨는데 이야, 보도 자료 자체가 그렇게 길었어요? 네, 46페이지입니다. 엄청 신경 쓰셨네. 46페이지. 제가 지금 모아찍기로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라는 표현이 이 보도 자료에 누차 반복이 됩니다. 네. 즉
지위를 남용한 것. 독일에서는 이 지위 남용죄라는 게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직권 남용죄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 남용죄가 없는 상황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걸 뭐 이제 직권의 월권적 남용 법리로 이걸 돌파해 보자는 형법 학자님들의 좀 어려운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어렵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렵습니다. 지금. 네, 안 된다. 네. 일단 네. 이민걸 이규준 이 양반들이 어떤 네. 행위를 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조금 더 우리 단골손님들이 네. 아 이런 나쁜 짓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부적절하게 재판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났는데요. 일단 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예 재판에 개입을 했다는 그 네, 공소장 네. 내용이 있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그런 판사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랄지 뭐 인권법을 연구하는 다른 학회 모임의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공모한 혐의가 있고 또 하나는 서부지방법원이었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보석 신청을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재판부를 이제 건너 간접적으로 이거 보석 허가 내줄 건지 안 내줄 건지 미리 그 심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같은 예. 경우에도 보통 헌법재판소에는 판사들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 결정문을 쓰는 데 있어서 법리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예. 뭔가 보고서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굳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와 또 대법원이 약간의 어떤 사이가 안 좋죠. 예, 알력 다툼도 있고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법원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법원 행정처가 주체가 되면 상당히 그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중간에 판사들을 껴서 간접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기도 하고 네. 내부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보고서 등을 전달받기도 하고 그런 어떤 위법적인 그러니까 예, 부분을 저질렀습니다. 이규진 그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헌재에 판견돼 있는 판사들한테 야 헌재에서 무슨 얘기 있는지 갖고 와봐. 그랬죠. 예. 예 이러고 야 헌재가 대법원의 그 대법원의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결정하면 안 되니까 이 얘기 좀 가서 헌재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 이런 거 좀 하라고 그래라고 헌재 파견 나가 있는 판사들한테 지시하고 정보 네. 수집하게 한 거예요. 네. 뭐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판사들한테 정보 좀 수집해와. 너 가서 이 얘기 좀 가서 헌재에 가서 해. 이거 한 거예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좀 부끄러워요. 근데 좀 어떤 부분이 이번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제 통합진보당 이제 관련 사건이 뭐냐면 이제 정당을 해산됐는데 의원들의 지위는 함께 날아가는 건지 안 날아가는 건지. 그건 쟁점이 있었어요. 쟁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는데 내부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일선 재판부에 뭐 하는지 알아봐라고 이 뭐 예를 들어 이규진 판사가 이거 밑에 있는 다른 심의관을 시킵니다. 심의관을 시킨 거는 직권남용. 심의관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모 부장이나 뭐 부장 판사를 만나요. 예. 그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직권이 없어서.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법리로 해가지고 심의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안에 있는 판사들한테 일을 시킨 부분은 직권남용죄로 또 유죄를 만들어내는 그 그러니까 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두 사람만 지금 유죄가 된 이유가 이게 참 이게 신화하고 환상인데 법관은 독립돼 있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아 자신의 권한을 판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예. 재판권을 방해받지 않는다. 따라서 방해받을 수가 없다. 재판에 관여한 거는 아예 관여 자체가 안 되는 거다. 네. 네, 이런 논리인 거죠. 그거는 그냥 꿈 같은 그냥 당위론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는 독립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침해할 수는 없어. 판사들이 스스로. 굉장히 저는 웃기다. 이건 진짜 법률을 위한 법률이죠. 이제 그런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권이 없어.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법리상 무죄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민걸, 이규준 이 두 사람은 소위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라든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사법행정권이라는 직권이 있어서 그 직권을 남용한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위직 판사들이라도 사법행정처에서의 사법행정권이라는 직권이 없으면 남용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개입해도 무죄.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법기술입니다. 네, 사무 처리에 관해서는 직권이 있으니까 유죄. 네. 네.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이 보도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그 관련된 행정소송과 관련돼서는
뭐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다 적혀 있는데 국제인권법 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양승태 임종원과의 공모는 인정된다고 여긴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임종원 뭐 이런 분들 제일 높은 분들이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의 공모 인정된 부분이 뭐 대법원까지 가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이제 완전히 무죄가 나진 않을 거다. 그런데 했던 일에 비례한 만큼의 사법적 심판을 받는 거냐, 그것은 직권남용 특유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는요, 그 법원을 막 이렇게 좀 세게 비판해도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좋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김병수 사실 이거는 이건 겁니다. 지위남용죄를 사실 신설하지 않는 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법원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데 지위남용죄를 왜 못 만드냐. 그러면 청와대든 어디든 모든 부서에서 뭐 상급자가 뭘 시키면 이거 지위남용 아닙니까? 이러면서 복지부동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지위남용죄를 신설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사법부만이라도 좀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죄를 좀 신설하는 부분을 국회에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위남용죄라든지 또는 이제 법 왜곡죄, 검사나 뭐 이런 쪽에서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을 때 외국에는 입법예가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검찰이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인적개혁과 더불어서 좀 제도적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치열한 논의 그리고 단호한 집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보고요. 예. 세림이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서요. 제주에서 학원 촬영에서 내리던 9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그게 지난 화요일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25일 오후 4시 10분쯤에 제주시의 연동 신제주 로터리 도로에서 9살 학생이 여학생인데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됩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살펴봤더니 옷이 낀 상태로 이 승합차에서 하차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운전자가 이 부분을 보지를 못했고 아마 후진 중이었던 것 같은데 뒷바퀴에 아이가 깔립니다.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너무 안타깝게 끝내 사망을 해서 아니 세림이법의 취지는 아이들의 이런 하차 시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아서 동승한 보호자를 탑승하도록 해서 안전관리 의무를 하도록 한 건데 왜 그렇게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또 이런 희생자가 발생했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원래 2013년에 김세림 양 그 당시 3살 그렇습니까? 하차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져서 항상 하차할 때 승하차할 때 그 이걸 안전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법이 있는데도 왜 자꾸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세림이법이 이제 2015년부터 시행이 됐고 그때는 처음에 15인승 이하는 좀 천천히 하자 아마 뭐 학원 연합회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현실을 좀 얘기하긴 했었겠죠. 그래서 네. 이제 2년 유예돼가지고 2017년부터 이렇게 적용이 15인승 이하에도 됐는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때 또 그 태호 유찬이법이라고 이정미 의원이 발의해서 또 나중에 추가 법 개정이 된 게 있었는데 네. 최초의 세림이법이라고 얘기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이 스포츠 관련된 학원에 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좀 포함되지 않는 불비가 좀 있었죠. 그렇네. 네. 태호 유찬이법은 그 무슨 스포츠 네 축구로 예. 해서 아이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추후에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범위가 좀 확장된 겁니다. 그 후에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태우 유찬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도로교통법이 이제 또 개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그 한 중에 뭐였냐면 자가용을 그냥 그 영세한 학원들 같은 경우는 통합버스를 등록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점검 대상에서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입법 사각지대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이들을 타면 동승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 저기 업종도 확대가 되었고 정기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이번 건 같은 경우 보는 그러니까 이 추후 보도를 보니까 이 제주도에 있는 학원에 동승교사는 이 원장으로 등록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 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당국에 뭐
그 어떤 점검을 했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서류상으로 혹은 실제로 뭐 학원 원장을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상황에서 실제로 안 타버리면 그걸 매일같이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좀 비극적인 사태가 계속 이르는 거고 제주도에서만 해도 사망하는 일은 뭐 굉장히 예외적입니다만 매년 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사고들은 매년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은 세례인법이 현장 모르고 만든 네. 법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비용 때문에 이 제대로 정착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승하차를 하는데 별도로 어떤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든다라는 게 또 뭐 학원 측의 볼멘 소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세례인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벌금 30만 원입니다. 만약에 들키게 된다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영세하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게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처벌을 되고. 받게 되면 그냥 30만 원 내고 말자. 물론 아이가 정말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되면 해당 학원 같은 경우에 폐원 조치를 하거나 1년 안으로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지만 그건 정말 큰 사고가 났을 때 한정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을 모르고 이 법을 도입한 거다라는 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 양쪽으로 다 모르는 것 같네요. 네. 하나는 소형 학원 같은 경우는 동승자를 고용하기 어렵다. 그럼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함께 해결해 나갈 거냐.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래도 30만 원이다 벌금. 이거 양쪽 다 좀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되나요? 그 처벌 수위도 조금 강화될 필요 있고 이와 관련된 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양쪽 다 현실에서 세례인법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30만 원 내고 말지. 물론 뭐 물론 그 학원에 계신 분들이나 뭐 아이가 많이 생명을 빼앗겨도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 아니겠지. 거예요 분명히 예. 분명히 그럴 거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냥 30만 원 내면 되지 하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런 학원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인적으로 예를 들어 뭐 있었는데 그날따라 또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동승교사가 뭐 출근할 수 없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라든가 해서 사실 많은 법들이 규제 사각지대가 뭐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5인 이하 사업장이다 무슨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법을 실제로 규범력 있게 실시할 수 있는지가 사실 우리 사회에 늘 숙제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과 관련될 수 있는 특히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아끼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하면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지원금이나 보조금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술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그 전에 왜 아이들 그대로 두고 문 닫아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을 네. 했잖아요. 네. 해결 방안이 있어. 아이가 있으면 문 안 닫히게 하고 경고음 나오게 하고 했잖아요. 셔틀버스 기사분들이 아이들 상태 점검하기에 운전석 벗어날 경우 제동 장치가 풀리는 등 또 다른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방안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예. 동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버스 기사분이 직접 가서 아이들 내리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까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마음도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김 과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